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샘입니다. 오늘은 동사 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사 띵 중에서 고정하다, 안정하다, 정하다, 예약하다, 주문하다, 굳어지다, 응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의 눈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었어. 자, 띵의 뜻 중에선 이렇게 고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눈, 타이엔징이죠. 그 다음에 고정되었다, 띵. 고정되어서 어디를 이동했죠? 그녀의 얼굴에 이동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결과물을 쓰시면 됩니다. 띵, 짜이, 타드, 렌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타이엔징, 띵, 짜이, 타드, 렌상. 한번 더. 타 엔진 띵 짜이 타들 렌상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말해. 자, 바로 띵의 뜻 중에서는 이렇게 안정되다, 진정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좀 진정시켜라, 좀 뭐뭐 해라.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 중첩이죠. 그래서 띵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띵띵 뭘? 션. 띵띵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는 자 어떻게 말하죠? 니 띵띵션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다시 말해 짜이 슈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 띵띵션 짜이 슈어 봐. 한번 더. 니 띵띵션 짜이 슈어 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내일 오전으로 결정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띵의 뜻은 정하다, 결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 시작 시간은 카이호이 시젠 어떻게 되었습니까? 띵 됐습니다.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밍티엔 싸웁니다. 자, 이럴 때도 역시 결과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띵 짜이 밍티엔 싸우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카이호이 시젠 띵 짜이 밍티엔 싸우 한번 더. 카이호이 시젠 띵, 짜이, 밍티엔, 쌍우.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했어. 자, 그렇습니다. 바로 예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행기 표, 뭐죠? 페이지 표죠. 그 다음에 이미, 이징. 그 다음에 예약했어. 띵러.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표, 이징, 띵러. 한번 더. 페이지 표, 이징, 띵러.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타오바오에서 원두를 주문했어. 그렇습니다. 바로 주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띵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예약하다, 주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와 어디에서요? 짜이 타오바오 됩니까? 안 되죠. 왜안 되죠? 짜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장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짜이 타오바오 이러면 안 되고 뒤에다 뭘 붙입니까? 쌍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짜이 타오바오 쌍 주문했어. 띵러. 뭘요? 카페 또.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在淘宝上 订了 카페 또. 한번 더. 我在淘宝上 订了 카페 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기름이 굳어서 덩어리가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띵 같은 경우는 굳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굳어서 굳는 동작을 통해서 뭘로 변했죠? 그렇습니다.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띵 뒤에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어떤 물질이 어떤 걸로 변할 때 띵청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요 띵청 콸 한번 더. 요 띵청 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 같은 경우는 결과보로 쓰일 때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변할 때저 청이라는 결과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 띵, 청, 콸. 좋습니다. 예, 이렇게 동사 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의 눈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자, 바로 고정하다는 뜻이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이엔징 띵, 짜이, 타들 脸上. 한번 더. 타 엔징 띵 짜이 타들 렌상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말해. 자, 바로 안정되다, 진정되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뭘 쓰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 중첩을 쓰면 되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띵띵션 짜이 쇼어바. 한 번 더. 니 띵띵션 짜이 쇼어바.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내일 오전으로 결정되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하다란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카이회의 시간 띵짜이 민텐 상우. 한 번 더. 카이회의 시간 띵짜이 민텐 상우.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했어. 그렇습니다. 바로 예약하다는 뜻이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표 이징 띵러. 한 번 더. 페이지표 이징 띵러.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타오바오에서 원두를 주문했어. 주문하다는 뜻이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我在淘宝上订了咖啡豆. 한 번 더. 我在淘宝上订了咖啡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기름이 굳어서 덩어리가 되었어. 바로 굳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요띵청콸. 한 번 더. 요띵청콸. 좋습니다. 예, 이렇게 동사 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재재.